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제가 5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받았는데요. 벌써 6만이 돼버렸네요. 6만 구독자 기념으로 Q&A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식이와 공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맞아요. 태식이랑 공주는 똑같이 생겼어요. 앵무새는 암수가 다른 앵무새도 있지만 이렇게 태식이랑 공주처럼 암수가 똑같은 앵무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보면 저도 가끔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태식이는 수컷으로 공주보다 머리와 부리가 더 크고요. 가장 큰 또 차이점은 사실 이거는 태식이만의 특징인데 콧구멍 색깔이 달라요. 태식이는 콧구멍이 하얀색이고요. 공주는 콧구멍 있는 데까지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조금 또 다르답니다. 영상에서 공주는 좀 이렇게 웅크려서 앉아있어요. 암컷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암컷이 이제 알을 품잖아요. 공주는 좀 이렇게 웅크려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앉아있고요. 태식이는 꼿꼿하게 세워서 키가 좀 크게 이렇게 서있답니다. 태식이랑 공주의 차이점은 사실 이 성격이에요. 하는 행동만 봐도 얘가 태식이구나, 얘가 공주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벌써 이제 아시죠? 이렇게 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태식이고요. 또 가끔은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게 또 공주예요. 태식이와 공주 이름이 특이하다. 왜 태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태식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은 태식이가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수입한 앵무새고 털이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정말 안 어울리지만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시겠지만 제임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제임스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 하는 행동이 제임스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한글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제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태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태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태식이가 너무 찰떡이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는 태식이를 데리고 오고 3개월? 2개월 후에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4개월 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딱 보자마자 너무 공주같이 예쁘고 막 너무 귀엽고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공주로 지었어요. 단 1초의 생각도 안 하고 어머 공주 같아 그러고 공주라고 지었답니다. 어떻게 앵무새를 키우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강아지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를 알아보게 됐고요. 수명도 길고 사람하고 유대가 이렇게 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앵무새는 이름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부르면 오지도 않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정말 강아지처럼 사람하고 유대가 깊고 외로움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가면 혼자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나중에 친구로 공주를 한 2, 3개월 후에 다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분리불안 증세가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뭐 둘이 집에 있어도 너무 잘 놀고 저는 앵무새를 키우실 땐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태식이랑 공주의 한 달 양육비,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대형 앵무새라서 아무래도 좀 작은 중소형 앵무새보다는 조금 더 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드는 비용은 사료 비용, 간식 비용, 장난감 비용, 배딩, 그 배변판을 갈아주는 비용 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영양제가 조금 비싸요. 근데 영양제는 한번 사면 또 오래 먹기 때문에 가끔 드는 비용이고요. 사료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 간식비가 조금 들고요. 가끔 이제 장난감을 사주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별도로 조금씩 드는데 조용히 해봐. 한 달에 평균 10만 원 초반대? 가끔 많이 드는 비용은 좀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병원을 자주 가진 않아요. 앵무새들은 뭐 강아지처럼 예방접종이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저는 병원을 바로 데려가는 편인데 특수동물이라 그런지 병원비는 갈 때마다 좀 비싸더라고요. 병원비 갈 때마다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선인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처음에 데리고 오는 입양을 할 때 그 비용도 물론 이제 들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드는 비용도 생각을 하시고 신중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질문 중에서 하나는 사고를 칠 때 가장 열받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사고 치면 화나지는 않으시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화납니다. 그때그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사고는 좀 초월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사고 치는 것도 귀엽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열받았을 때는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새 차를 뽑았을 때 태식이랑 공주를 태웠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차 문짝 안쪽에 시트를 태식이가 뜯었어요. 정말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화나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떡해요? 얘네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제가 그냥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태식이를 풀어놨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동장 안에 넣어놨는데 그 이동장 사이로 부리를 이렇게 빼갖고 그래서 뜨는 거거든요? 두 군데나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Q&A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기회 될 때 또 Q&A 다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태식아. 네가 질문 대답을 다 한 것 같아, 옆에서.